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채널을 만드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관리센터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고 만들어진 카카오톡 채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생성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에 채널 만들기 클릭합니다. 카카오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을 해야 하고, 카카오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다면 카카오 비즈니스 가입 단계가 바로 진행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클릭합니다. 카카오 계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클릭합니다. 카카오 비즈니스를 사용하기 위한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체크합니다. 선택 약관 항목은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선택 약관 항목 체크 해제합니다. 동의하고 계속 진행 클릭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오른쪽에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변경해 줍니다. 완료 클릭하겠습니다. 시작하기 클릭합니다. 새 채널 만들기 클릭합니다. 채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페이지가 오픈됩니다. 채널에 대한 프로필 설정 항목 작성합니다. 나의 채널 성격에 맞도록 카테고리 항목 선택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네, 입력한 정보로 개설하겠습니다. 클릭합니다.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시보드로 이동하기 클릭합니다. 채널을 처음 만들면 비공개 상태로 만들어지고,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필 설정에서 채널 공개 항목을 ON으로 변경해야 공개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새로 만든 채널의 대시보드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생성한 채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 항목을 클릭하면 선택한 채널의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채널을 생성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